57만 원. 아니 소찬희 씨는 15분이라는 예. 어마어마한 기록을 갖고 계십니다. 입간판이 있습니다. 입간판. 예. 그때마다 뿌듯해요 방송으로. 아 그렇죠. 계세요 가끔. 네. 저걸 아시는 분이 사실 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왜요 왜요? 저 얼굴이 전지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붙여드릴까요 사진 좀? 아니요 이름만 좀 크게 써서 붙여주세요. 아, 소찬희 씨 이름 굉장히 많이 거론된 거 많이 보셨죠? 예, 많이 거론은 되는데 네. 정작 제 주변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날 어. 방송분이 너무 좋아서 아, 네. 그리고 제 기억에 저도 말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 네. 김수영 씨도 말을 많이 안 하세요. 네. 둘이 한 15분 동안 그만 얘기하고 남 얘기하는 거 보다가 오 나가야 된다고 아니 그때 그래서 많은 근황을 예. 얘기 못 해봤는데 가시고 나서 김경호 씨가 이제 소찬이 이름에 대해서 전라도 사장님이 예 네. 노래 솔찬이 잘한다 해서 네. 노래를 소찬이 잘한다 해서 소찬이가 됐다. 그게 진실이에요 어때요? 어떻습니까? 그게?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경호 씨의 말은 진실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아, 네. 아니 요즘에 그렇게 제 얘기를 그렇게 우기시고 다니는 경우가 종종 아, 있어요. 네. 근데 소찬이가 이 흔하지 않은 점이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지은 거예요? 그때 사장님이 그때 천년위원회 왕조연 씨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네. 왕조연 씨의 급증 이름이 소천이었거든요. 아, 소천 맞아요. 소천. 네. 소천. 내가 진짜 좋아했는데 소천. 네. 왕조연. 소천, 소찬 뭐 이러다가 희로 할까 휘로 할까 하다가 희는 좀 너무 흔하겠다. 소찬이. 그래서 그러면 휘로 하자. 아, 소찬이. 소찬이 아, 있었어요. 네. 어, 김경호 씨는 없는 얘기 한 거네 그냥. 그냥 말 안 되겠네. 그 보니까 다시 불러야겠네. 또. 아니 뭐 남의 이름 뭐 솔찬이 솔찬이 하다가. 아 근데 가수들 사이에서 우리 프로그램이 네. 좀 무서운 프로다. 그래요? 뭐 이런 소문이 있습니까? 아 그럼요. 왜냐하면 네. 이 프로그램 정말 일단 본인의 대표적인 곡도 있어야 되고 네, 아, 그렇죠. 히트곡도 있어야 되고요. 네. 또 히트곡이 있어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인지도도 맞죠. 아 잘하시죠. 그리고 또 얘기예요. 하나는. 지금 현재 활동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되게 좀 떨고 있어요. 예. 계절이 지금 오늘 안 좋아요. 아 왜요 왜요? 아직 제 노래를 열심히 확 부르기에 오늘 이렇게 딱 보니까 시간대, 계절 그리고 그럼 지금 시간대부터 그러면 시간대 시간대로 몇 시는 언제죠? 사실 제 노래는 모든 일과를 끝내놓고 아 오늘 풀고 가야 돼 뭐 네. 하는 그런 나 이제 더 이상 뒤에 스케줄이 없을 아, 때 몇 시입니까? 거기? 8시 이후? 그렇죠. 최소한 해가 저물어야 되지 않아요? 요일은 어떤 요일이 좋습니까? 요일은 아무래도 불금토 계절은 제가 봤을 때 더울수록 좋은 거예요. 아~ 초여름! 왜 아, 초여름? 금요일만 맞네요. 금요일 날 오늘 지금 예 금요일이 맞기는 한데 지금 시간이 아, 시간이 애매하네 시간이 예, 왜냐하면 이 시간대는 제가 어디서 스케줄을 해도 제 노래 부를 때 흥이 안 나는 시간이에요. 딱 아, 네. 공복일 때도 괜찮지 않아요? 근데 오늘 식사 유무는 노래와 뭐 그렇게 쓴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 노래 같은 경우는 예, 식사도 좀 잘 어느 정도 식후 30분 아니죠 한 1시간 정도 지나야지 아, 왜냐하면 또 너무 많이 드시면 제 노래가 고음이라 힘을 쓰다 보면 아, 자칫 배고플 때 그런 노래 영유의 기운이 아, 영유! 무슨 또! 영유! 싸다! 영유를 할 정도로 노래가 그러니까 아, 잔인한에서 네. 음식들이 영유할 수 있으니까 상상을 해도 잔인하네요. 본인 노래를 여러 가지로 과각도로 이제 분석할 수 있네요. 아 근데 이런 저 굉장히 좀 본인 노래에 대한 철저한 분석 네. 상당히 좀 저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 코너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분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밑밥을 쫙 깔아놓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성적이 안 좋더라도 나는 여름이 안 맞았다.